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저녁 6시 38분경에 드디어 도쿄도 23구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9고요. 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이 도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이 다마시 지진에서 말씀드렸었죠. 도쿄도 다마시에서 5월 3일날 죄송합니다. 강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도쿄 이 수도권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벌써 이 홋카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큐슈 계속해가지고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이 그만큼 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남태평양, 뭐 남미, 중미, 그다음에 뭐 이제 캘리포니아 쪽, 샌안드레아스, 그다음에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쿠릴 열도, 캄차카에서 전체가 다 지금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나마라든지 중미 쪽 국가들의 지진 상황을 보고서 이제 2019년도의 지진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러시아의 지진이라든지 일본의 홋카이도 지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도쿄도 23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다마시하고 도쿄도, 말 그대로 이제 도쿄도입니다. 이제 일본의 그 도쿄를 얘기할 때, 도쿄도를 얘기할 때 보통 도쿄도 23구. 이거는 이제 도쿄 특별구라고 합니다. 이 도쿄 특별구, 이게 도쿄 특별구, 이 도쿄 23구 오늘 지진한 이것과 다마 지역. 이것은 이제 도쿄도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도쿄도에는 이거 이외에도 뭐 이즈제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오가사와라든지 몇몇 도서 섬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메인은 아무래도 이 지금 오늘 지진한 도쿄 이 23구 도쿄 특별구와 다마 지역 여기서 다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 도쿄가 완벽하게 침공을 받은 겁니다. 5월 3일 도쿄도 다마시 그다음에 5월 14일 도쿄도 23구 사실 이 도쿄, 예, 죄송합니다. 23구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주쿠라든지 시부야 뭐 이런 게다 몰려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이죠? 말 그대로 일본의 심장과 같은 곳에서 지금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또 지역, 이 간또 지역이요. 이 간또 지역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주부 지방과 마찬가지로 절대 위험한 곳이라고 일본 침몰을 할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 간또 지역.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오늘 지진한 도쿄도 23구와 또 얼마 전에 지진한 다마시 같은 이런 이 간또 지역. 지금 이 여기서 지진이 나고 만 거죠. 얼마 전에도 저그 군마현에서 지진이 났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군마현, 도치키현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바라키현이라든지 뭐 지바현, 뭐 가나가와현 전체적으로 지금 다 굉장한 그 수도권 자체가 대폭발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론 여기 이 사이타마 현 분들도 많이 긴장하시겠죠? 전체적으로 다이 도쿄 수도권은 현재 아마 충격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셨던 일본인 분들은 아마 경각심을 느끼고 계실 테고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뭐제 목소리는 좀 이렇게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연식이 좀 됐습니다. 나이가.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글쎄요. 지금 제가 이제 연배들을 뵀을 때, 저보다도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당연한 거죠. 여기 이제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아, 글쎄요. 인생을 저도, 글쎄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 도쿄도 23구에서 만약에 오늘 이뭐한 9.1의 지진이 났다. 내륙에서. 근데 도쿄도 23구에 뭐 만약에 시부야나 뭐 그런 데 사는 분이 있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하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 생명을 어떻게, 그거는 어쩔 수가, 하늘이, 사람이 그 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 의사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명은 하늘이 정한다. 저도 인정하고요.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막 살고자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살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고자 하는 데서 또 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반대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별 문제 아니다라고.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보고, 또 많은 저명한 지진학자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진학자분들 중에서도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현재 2021년 5월 14일 현재 일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분들은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에 계시는 분들 때문이죠. 물론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자체가 침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본 인구가 전체가 사망을 하느냐 죽느냐 그리고 일본인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의 상황이고요. 일본인 분들의 어떤 판단인데 일본을 탈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올림픽을, 도쿄올림픽을 진행하느냐, 그만두느냐. 이거는 모두 일본인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하늘이 경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도쿄올림픽에 대한 취소니 진행이니 결국 이것도 하늘이 정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건데 그럼 뭐하러 저기 지진을 미리 뭐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 하늘이 정한, 그러니까 하늘이 살도록 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본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하늘이 지진을 피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지진에 대해서 대피를 어떻게 하고 서로 간에 최대한 가족 간에 어떤 뭐 어떤 최대한의 어떤 액티브한 행동을 하겠죠. 살기 위해서. 또 그분들은 살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리아 난민분들 하늘이 정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 간의 어떠한 분쟁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국내의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혹은 국가 간의 그러한 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 이건 역시 하늘이 정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뭐 국제 역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강대국들 간에 그뭐 시리아 국민들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요. 러시아나 미국, 뭐, 기타 등등의 국가들.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글쎄요. 미얀마? 미얀마는 해결책이, 전 미얀마도, 글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은 다할줄 알아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독재 항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그것이 물론 한계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정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국제정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어요. 민중들의 봉기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과거의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과는 상황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화 운동, 그것과 시리아라든지 이 미얀마의 어떤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강대국들 간에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요. 물론 또 누군가에게는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또 조심하는 것도 있고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 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국제정치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보였어요.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 과거 그 전에 어떤 그런 리더들의 그 국가들 리더들의 어떤 국제정치학상 봤을 때 행동을 봤을 때아 저렇게 하면은 좀 저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결국은 발생이 됐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또그 하늘이 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역시도.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일본의 도쿄도 23구에서 저기 그 지진이 났고, 또 얼마 전에 일본 그 도쿄도의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어요. 우리 도쿄도의 다마시와 도쿄 특별구, 도쿄 23구. 그러니까 도쿄도 전체 다 지진이 난 겁니다, 이제. 뭐, 어느 한, 이제는 얘기할 거, 이제는 수도권 자체, 무슨 뭐, 사이타마 현대라든지 이바라키현, 뭐, 간토 지방 얘기할 거 없어요. 수도권, 도쿄 자체가 아예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쿄 대공습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지금 이제 이 도쿄 대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 14일 저녁.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그럼 5월 14일 저녁 9시에 일본인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액티브하게 액션과 리액션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하늘이 정하겠지다. 명은 하늘이 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하지만 그냥 지진이 난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건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직접 물론 그 노력 가운데서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되겠죠. 운명이 그렇다면은.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떻게 지금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갑자기 또, 오랜만에 좀더 사색적이고, 좀더 문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
일본이 주부 지방에 지진이 나면서 일본의 허리가 꺾이는 걸 봤고 얼마 전에 일본이 이제 도쿄도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일본의 말 그대로 도쿄 대공습까지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과연 일본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 5월 14일 9시 현재 저녁 9시 현재를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지금 일본인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미얀마의 상황이 남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미얀마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국제정치학적인 저의 모든 그런 정 거기 어떤 그런 날리지라든지 어떤 인포메이션 모든 어떤 에듀케이션이나 모든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딱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린 최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인 분들은 그 미얀마 분들을 보시면서 많은 걸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제 미얀마 상황이 좀만 더 심각해지면은 이 난민으로까지 이제 발전될 수가 있어요. 저 내전이 더 급격하게 발전이 되면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아예 정치 얘기가 또 나오는 정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 지금 일본의 지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얘기 여기는 자연재해 방송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분들이 그 지진에 의해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난민으로 전락하길 바라지 않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일본의 운명이 일본의 침몰에 있다면 그 역시 하늘의 뜻이지만 당당하게 일본인 분들이 거기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주길 좀 바랍니다. 그걸 바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 모두의 얘기했던 그런 얘기와 지금 얘기를 좀 완전 마무리하면서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데 오늘은 좀 지진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도쿄도 23구의 지진을 보면서 좀더 문학적, 사색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